따남은 약을 함부로 버리면 결국 우리 입으로 돌아온대요. 약 어떻게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일반 알약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에서 폐기를 하고요. 안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 있는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폐기를 합니다. 약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통에 그냥 버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래요. 이렇게 버려진 약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기까지 한대요. 약이 강물로 흘러들어가 식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가 마실 물로 돌아오는 거죠. 하천, 토양 등에 사는 미생물은 항생제에 노출되면서 내성이 강해지고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까지 생겨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버려진 약이 생태계를 교란해 물고기 기형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강이나 바다에 버려진 항우울제, 피임약 때문에 수컷 민물고기 20%가 트랜스젠더나 암수 두 가지 형질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간성이 됐다는 영국 대학의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알을 낳는 수컷까지 생겼대요. 그럼 남은 약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약품을 산 약국에다가 다시 반환 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약뿐 아니라 물약이나 연고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꼭 수거함에 넣어주셔야 해요. 물고기야 미안해.